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솔라에너지입니다. 이 태양광 산업 신성솔라에너지가 계열사 흡수합병을 통해서 중견기업으로 거듭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사 통합에 따른 사업 확장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회사는 전날 신성 ENG와 신성 FA를 흡수합병키로 밝혔습니다. 3사 합병 시에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5,671억 원 규모의 중견 기업이 됩니다. 자, 이번 합병은 최근 실적 회복세에 맞춰서 중장기로 안정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앞서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원샷법이죠. 이를 통해서 사업 재편 계획을 신청하기도 했는데 합병 후에는 올해 상반기 기준 253%의 부채 비율도 20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장 9시 기준으로 3.8% 오름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초가는 2,865원이었고요. 9시 3분 장 초반에 18.84%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3,280원에서 거래가 이뤄진 가운데 현재 시각대는 7.61% 오르고 있고요. 2,97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